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버블디아입니다.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습관들로 인하여 노래를 더 지저분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그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연구해보고 연습해보아요. 아니 근데 선생님, 지금 노래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나쁜 습관을 알 수 있을까요? 한 분 한 분 다가가서 디테일로 가르쳐드리지 못하지만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 부분들을 제가 한번 꼬집어서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진짜 절대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첫 번째는요, 바이브레이션입니다. 바이브레이션을 왜 하는지 알아요, 여러분?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건요, 노래 끄듬 처리를 이제 편안하게 수호흡이랑 같이 퉁 끊기기 위해서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건데 이 끊김을 잘하는 분들은 바이브레이션이 굳이 필요 없어도 잘 들릴 수 있지만 이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. 끄듬 처리를 이렇게 띵 하고 끊는 게 솔직히 힘들어요. 바이브레이션 없이는. 문제는 이거야. 바이브레이션을 애초에 잘하시는 분들은 노래를 딱 전체적으로 불렀을 때 깔끔할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애초에 바이브레이션을 못해서 만들었어요. 아니면 바이브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배우지 않아서 대충 하고 있어요. 이러는 분들은 노래를 들어보면 바이브레이션이 끊긴다든지 아니면 바이브레이션이 이제 목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굴곡이 좀 두껍다든지 아니면 소리가 되게 얇아가지고 이렇게 뚝뚝 끊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획기적인 걸 가져왔는데 이건 여러분들만 아세요. 바이브레이션을 아주 짤막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, 립트릴처럼 입술을 푸 해주시는 거예요. 푸. 근데 이거를 푸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푸 이 정도만. 윗입술이 툭 하고 털리게 이 상태에서요 바이브레이션의 굴곡을 만들어주시는데 절대 소리를 누르지 말고 위에서 허공에서 그냥 논다란 느낌으로 아주 가볍게 털어주십니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굴곡 보이시죠? 두두두두두 하는 거 들리시죠? 다시 한번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호흡을 앞으로 뱉어주시는 겁니다. 굴곡을 만들면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. 뱉어주셔야 나중에 빠르르륵 할 때 소리가 이쁘게 나올 수 있거든요. 여기서 이제 좀 더 간격을 좁혀볼게요. 이게 바이브레이션이에요. 근데 선생님 소리가 여기서만 머무는데요? 맞습니다. 바이브레이션은요 정확하게 어디서 소리가 나냐, 코 옆 여기서 허공을 냈다 툭툭툭툭툭툭툭툭 때려서 아 이거거든요. 이게 바이브레이션이에요. 이 정확한 자세를 못 잡다 보니까 여기 턱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코를 집어서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방향을 못 잡아서 바이브레이션 좀 지저분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깔끔하게 하려면 부 해서 부 한 다음에 부 하면 정확하게 소리가 여기서만 움직이고 어디로 이동하지 않아요. 소리 자체가. 그리고 입 자체가 오므러져 있는 상태라서 호흡이 많이 뱉어지지 못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만 호흡이 딱 이렇게 묶여져 있다 보니까 바이브레이션 굴곡이 아무리 빨라도 거기만 계속 때리고 있는 거야. 어디로 갈 그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. 여기만 때리다 보니까 좀 더 수월하게 바이브레이션 될 수 있어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. 호흡을 앞으로.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이 굴곡이 잦아지고 되게 라이트하게 가볍게 이렇게 됐다.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단어들을 넣어서 호, 아, 히, 해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도 돼요. 가, 겨. 바이브레이션은요 정말 높은 음이든 뭐든 진짜 얇고 여기서만 그냥 투두두두두두두두두만 놀고 있는 거예요. 굴곡을 처음에 크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지만 툭 떨어뜨리지 말고 여기서만 라이트하게 이렇게. 여러분 두 번째는요,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공감하시면서도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. 음 사이사이에 이상한 음과 호흡이에요.
음과 음 사이에 이상한 습관들이 있어. 소리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호흡을 너무 뱉는다거나 이것만 해주시면 한 방에 고쳐줄 수 있어요. 노래를 할 때 한마디가 이렇게 주어지잖아요. One phrase라고 하는데 그걸 한 숨에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. 예를 들어볼게요. 히코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지금 저는 중간에 숨을 쉬지 않았어요. 이윽고 내가 한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한 프레이즈로 한 마디라고 쳐서 한 호흡으로 했습니다. 이렇게 한 호흡으로 연습을 하면 무슨 도움이냐? 호흡에 진짜 엄청 길어지는 연습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이상한 습관들이 이거 한숨 한숨으로 연습해야지 한숨으로 연습해야지 한숨으로 연습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상한 습관들이 막 안 보일 거야. 세 번째는요. 노래를 할 때요. 되게 편안하고 노래 잘 부른다를 어디서 느끼는 줄 알아요? 툭툭툭툭 끊어서 노래를 하는 것보단 쭉 한숨에 쭉 뽑아내는 사람들이 진짜 노래 잘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에도 되게 편안하게 들리실 거예요. 제가 그러면 좀 더 길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. 히우코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것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.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, 이거를 했는데 저는 호흡이 짧아요 라고 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. 초반에 호흡을 많이 안 뱉으면 돼요. 예를 들어서 호흡 연습할 때 부르 아니면 쓰한데 어떤 사람은 20초, 어떤 사람은 40초, 어떤 사람은 1분 이렇게 하잖아요. 그게 어디서 좀 측정이 되냐? 초반에 쓰 하고 하는 사람들은 20초도 못 가. 노래도 그래요. 히 이렇게 많이 빼지 말고 히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이렇게 해서 쭉 해주시면 나중에는 배가 이렇게 되거든요. 숨이 모자라서 좋은 거예요. 횡격막 도움되지, 호흡도 길어지지, 여러분들의 습관도 없애줄 겁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. 고음 할 때 유난히 긴장해서 될 음도 안 될 때가 있어. 저도 그래요. 저도 지금 제 오원소를 연습 뭐 이런 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엄청난 고음이 오면 긴장을 해서 온몸이 갑자기 순간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되던 음도 안 돼. 짜증나게. 자,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요. 소리가 떠있는 상태에서 노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1절에 낮은 음은 불러주지 마세요. 왜냐면 그때는 부르기 쉬우니까 목으로 냅다 그냥 아래로 소리를 다 떨어뜨릴 거란 말이지. 오히려 1절에 후렴을 연습해주세요. 했던 부분들이 좀 풀려질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. 1절 후렴을 한 다음에 2절로 떨어졌을 때 2절 그 초반에 낮은 음이 소리가 떠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. 당연한 거예요. 왜냐면 여러분들이 초반부터 목소리를 위로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2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여기가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? 툭 떨어지지 않고 여기 있는 거야. 이거 무슨 뜻을 의미하냐? 초반에 저음할 때 소리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. 고음이 너무 무섭다 하면 초반에 저음부터 띄워주시는 거예요.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이 부분 있잖아요. 저음이 있을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이럴 거예요.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러면 고음 라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. 초반부터 이걸 기억하고 있어. 음을 기억하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를 띄우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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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초반부터 저음부터 띄우잖아요. 그럼 뒤에 할 때 그대 이렇게 그 이렇게 안 돼. 그대였네 하면서 시원하게 뱉어질 수가 있어요.
자, 여러분 어떠셨나요? 오늘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그냥 딱 영상을 봤을 때 꿀팁! 와, 이건 내 거로 삼아야지! 이건 내 거야! 라 할 수 있는 영상들을 좀 많이 구상해서 올려고 해요. 여러분들이 실전에 노래를 연습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발성 클래스 있거든요.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 이런 꿀팁도 많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버블디아 될 것 같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